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일산 서구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경의선 전철 탄현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덕이동 지역 내에서는 가장 입지 조건이 좋다는 삼성 홈타운 대단지 빌라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 경매 물건이고요. 실입주 물건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입지 조건 좋은 빌라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최저 금액은 1억 3,500, 80만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덕이동 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과 가장 인접하고 덕이 지구와 바로 접하고 있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빌라 단지입니다. 자, 삼성 홈타운 실면적이 16.1평인데요. 확장형 구조고요. 확장하게 되면 실평수가 한 23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30평형대 아파트의 면적과 비교할 수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30평형이라고 기재를 했고요. 4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의 계단식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사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2020년 6월달 기준 삼성 홈타운 본 사건의 매매 시세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요. 전세 시세와 월세 시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입주 경매 또는 임대수익 부동산으로 적합한 본 사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역세권 도보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빌라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1억 9,400, 최저가 1억 3,500, 80만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적정한 매매 시세와 근접한 가격에 잘 감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최저 금액은 1억 3,500, 80만원대에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현재 최저 금액 70% 가격입니다. 자, 덕이동 389-23번지 삼성 홈타운 A동의 4층에 위치한 경매 물건인데요. 자, A동 외관에는 208동이라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홈타운은 1단지와 2단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2단지는 나중에 시공이 됐기 때문에 1단지보다는 내부 시설이 또 옵션도 잘 갖추어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실면적은 16.1평이고요. 아파트 30평형대와 비교할 수 있는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위성지도를 통해서 삼성 홈타운의 위치와 주변 전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전철 탄현역과 도보로 인접한 거리의 위치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인근에는 덕이동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이지구와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덕이지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한산근린공원도 바로 접하고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덕이지구는 범위를 넓게 보시면 고향예술고등학교 인근 쪽에 대규모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쪽 지역과 현재 삼성 홈타운이 위치한 지역과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덕이지구 내에서도 이 삼성 홈타운이 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좋다는 것을 위성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홈타운 208동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총 4층 건물이면서 2016년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총 28개 동이고요. 220세대 일반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 단지 배치도 잘 되어 있는 삼성 홈타운 208동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19타경 11551 사건이고요. 7월 15일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삼성 홈타운 A동인데요. 외관에는 208동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 30평형 정도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덕이동 빌라 경매 물건이고요. 배당 종교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된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된 시점은 2019년 10월경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감정가격은 매매시세와 근접한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농협이고요. 현재 경의선 전철 탄현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남향 배치의 빌라 경비 물건이고요. 삼성홈타운은 2016년도 11월에 준공이란 빌라 단지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다용 도실이 2개가 있고 도시가스 난방 시스템입니다. 자, 관리비는 한 2만원 정도 발생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자, 실입주 및 임대수익 부동산으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이고요. 우리가 임대를 받게 된다면 전세,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후단부에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7월 15일 최저가 1억 3,58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7월 15일에 경매에 참여하셔야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매 사건입니다. 현재 본 사건의 등기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소유권자 2017년도 1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동일한 날짜에 농협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임의 경매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채권 총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한 1억 8천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매각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역인데요.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 농협 나와 있고요. 현재 임차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점유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A동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외관상에는 208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내역도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덕이동 지역에 빌라들이 경매가 진행됐던 4건의 낙찰 사례도 확인해 보면은요, 2020년 5월달, 2020년 5월달과 4월달, 1월달 4건의 사례입니다. 감정가 대비 77%, 78%, 67%, 72% 선의 낙찰이 됐는데요. 자, 면적은 오늘 소개하는 본 사건과 인접한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치적으로 본다면 삼성 홈타운 하고 비교하기 힘든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내역은 참고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 홈타운 28개 동이 위치한 단지 전경의 모습인데요. 동강 거리라든지 일조권이 보이는 남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본 사건의 내부 구조도입니다. 총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이라든지 주방 쪽도 다 확장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면적은 한 23평 정도 우리가 실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23평대 현재 분양할 당시에 분양 당시의 내부 조감도인데요. 내부 옵션이라든지 실내 전경을 보시면 일반 아파트 단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와 비교하신다 해도 전혀 손상 없는 안에 옵션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재 또한 굉장히 좋은 자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실입주 부동산으로서도 적합하고 추후에 임대를 놓으신다 그래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실 전경과 주방 전경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안방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롱이 필요 없는 공간이고요. 안방도 꽤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삼성 홈타운 현장 전경의 사진 전경의 모습인데요. 남향 배치고요. 일단 28개 동이다 보니까 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바로 도시지역과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 차량으로 5분 1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대규모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9타경 11551 사건입니다. 현재 본 사건은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삼성 홈타운 A동의 4층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매매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 6월달 기준에서 1억 8천에서 1억 9천만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세시세는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월세를 놓으시게 되면 2천에 60에서 2천에 70만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내부 옵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입지도 도시지역과 바로 접하고 있고 탄현역도 도보로 가능하면서 바로 나오게 되면 마을버스 정류장도 인접하고 있는 덕이동 지역에선 손꼽히는 삼성 홈타운 빌라 경매 물건에 적극 도전하셔서 취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산 푸른 경매는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공장 경매 물건도 경매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7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